안녕하세요. 허브 경제팀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솔트루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솔트루스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이런 애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장에서 좀 많이 밀려 내려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응을 했는데, 뭐 특별하게 밀리지 않고 지금은 5일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AI라든지 반도체 이런 애들은 재료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아니죠. 개별적으로 뭔가 악재가 터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AI든 반도체든 하락하는 구간 라인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물량을 좀 채워 놓으면은 충분히 올해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뭐 작년과 재작년은 뭐 2차 전지의 해였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에는 일단은 반도체 쪽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은 5일선 라인을 계속해서 터치를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었던 애가 오늘 5일선을 돌파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거래량이긴 합니다. 거래량이 조금 더 커졌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보다는 조금 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커서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나름의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이 영역을 돌파하는 캔들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액션들을 나아졌으면은 조금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그림이에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26,000원, 28,000원 라인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고 저항받고 눌림을 받을 때, 지금 당장에서는 뭐예요? 21,550원이 뭐가 됩니까? 저점이고, 지켜줘야 되는 지지 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저항을 받는 거는 뭐, 앞전에 물량도 있고, 이평선도 깔려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고, 물론 여기에서 어떠한 이유가 나온다, 상승할 만한 재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돌파하는 이런 양봉들이 형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저항받고 눌리고 여기 라인을 지켜주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기관들의 물량은 볼 필요가 없고 외인들의 매수 물량은 그냥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뭐예요? 일단은 저항을 받았던 5일선을 돌파한 양봉이 나왔다. 이건 긍정적이다. 위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눌렸을 때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 여기를 지켜줘야지 여기 라인에서 추세를 만들고 다시 이렇게 돌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반등이 나오면 이 검은색 선까지 일단은 끌고 가도 된다. 요 정도까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25%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저희 쪽으로 찾아오시면 돼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에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처님 오시는 날도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허브경제TV가 5월에 5% 수익 5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여러분은 챙겨갈 수 있을 거예요. 시장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조금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 놓은 반등이다 보니까 진작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지수에 대비해서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어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은 조금 더 괜찮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